예, 안녕하세요. 거란사 강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5회차 강의는 좀 특별한 강좌로 준비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주체, 곧 북방민족이 만든 역사라는 제목으로요. 북방민족이 적어도 3000년 동안 만주, 몽골, 그리고 유라시아, 초원까지 걸쳐서 많은 제국들을 세웠는데, 그러한 계통들을 또는 그런 흐름들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하냐면, 거란사를 하다 보면, 거란이 무지 중요한 이 정복 왕조인데, 그 거란이 등장하기 전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방민족의 흐름을 꼭알 필요가 있다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고구려 발해사까지를 끊고, 해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고구려 발해 때까지 북방민족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금원청,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고려 조선시대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자료 자체가 무지 충실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강의가 거란, 그 이후에 여진족,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두건, 그리고 만주족까지 걸쳐서 북방민족 천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북방민족 3000년 역사의 흐름. 원래 전체 제목은 북방 유목수렵 민족사고요. 그것을 북방민족 3000년. 물론 꼭 북방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쪽도 있을 수도 있고 남쪽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움직인 주체 세력을 우리 한국사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북방민족을 했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총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북방민족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고조선이었을 때 북방에는 훈육이라고 하는 뭐 귀방이나 많은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산륭 동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산륭의 역사적 주체 민족이 누구냐, 동호의 역사 주체 민족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자들의 몫이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산륭과 동호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도 소개해 드리고요. 그때 중국은 하상조,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중국 많은 사람들이 중국사를 항상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돌궐이라고. 저는 이런 방식이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시대 때 북방민족 또는 고려 시대 때 우리 역사가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변의 관계사를 봐야 되는데 왜 항상 중국이냐? 그것은 기록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고조선 있을 때 훈육, 산륭, 동호. 근데 이제 훈육은 뭐 기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고 흉노 속에서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조선 시기에 북방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산륭, 동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륭은 요서 지역의 패자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이 우리 역사를 전부 다 중국 땅에다 집어넣으면 산륭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가능한 이제 왜냐하면 산륭의 위치를 비정하고 북쪽의 위치를 다시 비정하면 전체적인 또이 위치를 또 비정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보통 산륭 하면 중국 시대 때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고 우리는 이제 고조선 중기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가 언냐면 BC 770년경이니까 보통 BC 8세기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시대는 BC 5세기에서 BC 3세기. 그러니까 700년대에서 300년대 그 기간 동안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산륭입니다. 산륭. 그래서 요서 지역의 패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산륭은 하가점 상층 문화의 주인공이다. 중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농경적 성격이 무지 강한데 하가점 상층 문화는
수렵적 성격이 무지 강합니다. 유목 수렵적.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모든 북방민족의 역사를 유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농, 반목도 있고 수렵도 있고 유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금원청을 할 때 요나라는 유목적 성격, 금나라는 수렵적 성격, 몽골은 유목적 성격, 만주족은 수렵적 성격. 그래서 유목, 수렵.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 수렵이 서로 공배수를 가지고 유목적이면서도 수렵적이고, 수렵적이면서 유목적이고, 유목적이면서도 농경을 하기도 하고, 수렵을 하면서 해양 어류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유형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로 유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융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렵 종족 연합이다. 그러면 산융이라는 종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냐? 중국이 북쪽을 기록할 때 이 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쪽에 무지 용맹한 부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쪽에 있는 융족을 왜 북쪽에다 올려놨냐? 이들은 그 융족과 거의 같은 문화적 형태나 정치 형태를 가졌는데 주로 산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융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 산융의 가장 근접한 세력은 누구냐? 저는 고구려의 양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고구려의 선조족인 고리. 우리 여기 서유수 선생님이 고구려의 원래 뿌리가 고리라고 했죠. 바로 그 고리. 그 고리의 위대한 영웅이 우리가 잘 아는 동명이죠. 동명왕. 그러니까 주몽의 동명성왕이 아니라 동명왕이 따로 있습니다. 졸범부여의 시조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동명이 그 고리족. 그러면 고리나 고구려의 한 부로를 이루고 있는 양맥 등이 이 산융계에 속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융은 우리가 잘 아는 관포지교 할 때 관중과 포수가의 그 뭐 우정을 할 때 그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돼서 그때 제나라가 이 산융을 쳐서 그 산융을 더 북쪽으로 몰았는데 이때 이제 산융과 함께 영지, 고죽, 뭐 청구와 같은 고조선을 이루고 있는 여러 방국들이 패배한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고조선을 지방분권형 다종족 연합국가로 보기 때문에 그 고조선의 서쪽 지역에 고죽, 뭐 청구, 영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의 연합이 산융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 제나라의 관중은 그 산융을 쳐서 그 공으로 이 주나라를 보호했다 그래서 그걸 존주론이라고 합니다. 존주론. 주나라를 보호하면서 제후국이 전체 맹주가 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회맹이라고 하고요. 이때 그것을 패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춘추오패의 첫 시작이 제나라의 관중 때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북쪽에 산융을 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조선 상고문화사에서 고조선이 이때 중국에서 서서히 물러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 동부에 있던 수많은 종족들, 이걸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데 이 동이계를 지휘했던 고조선의 힘이 중국 동부 지역에서 약화되는 계기가 바로 제나라와 산융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되면 산융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북방의 역사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은 요금원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북방민족의 계통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가점 상층 문화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가점 상층 문화의 특징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때 산융이 패배하면서 고조선이 중국 동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계기가 되었다. 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우입니다. 지난번 거란사를 하면서 거란의 근원적 뿌리가 동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동우도 산융을 뒤이어서 BC 3, 4세기경에 등장했던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그러면 왜 호락했느냐? 당시 흉노를 호락했기 때문에 호와 같은 유사한 문화적, 정치적 특징을 가진 어떠한 연합을 흉노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호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동호도 종족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산용도 종족 연합의 한 이름이고 동호도 한 연합인데 고조선 후기에 해당되고 주로 활동은 전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도 산용과 함께 수렵 종족 연합이다. 이 동호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흉노를 세운 사람이 두만이고 그의 아들이 묵특이라고 합니다. 두만은 우리말로 듀무르, 활을 잘 쏘는 영웅이고 묵특은 빠뚜로, 씨름을 잘하는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빠뚜로, 묵특, 모돈이라고도 불렀던 그때 바로 흉노와 전쟁을 하죠. 이것도 거란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호가 흉노에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천리만을 요구하게 되죠. 그때 흉노가 천리마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구가 아씨, 부인이죠. 이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흉노가 이번에도 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동호가 요구한 것이 흉노와 동호 사이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 DMZ처럼 비무장지대처럼 천리의 공터가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때 흉노가 국토는 나라의 기본인데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흉노가 그때 동호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동호가 격파가 돼서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한 선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선비의 뿌리에서 내려와서 거란족이 되는 거니까 거란의 선조로서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지린, 고조선 연구로 북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지린은 이 동호를 고조선 연맹의 서쪽 지역에 있는 종족 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를 어떤 종족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던 수많은 우리 부역에나 흉노계의 종족 연합이다. 그러니까 동호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흉노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예매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종족 연합이고 딱 두 가지. 첫째, 거란의 선조에 해당된다. 동호는 거란의 선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흉노와의 전쟁에서 격파당해서 오한과 선비로 분류됐고 그 가운데 선비족이 거란족으로 변화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호의 유적지도 하가점 상층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상층문화. 그래서 산륜과 동호는 거의 같은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종족의 그 주도권을 다른 종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륜이라는 이름이 동호란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종족연합의 구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륜의 주도종족과 동호의 주도종족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륜과 동호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족이 아니고 종족연합의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가점 상층문화의 청동기 문물전 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이 요서 지역의 이런 문화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조선을 뒤이어서 이제 부여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고조선을 뒤이어서 여기에 위만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고조선 지역을 차지했던 한 세력으로 그 고조선의 이름을 가졌을 뿐이지 역사의 주도권은 부여로 이것이 항일 독립전쟁 시기에 우리 민족사학자들이 생각했던 정통론입니다. 우리 정통론은 위만으로 가는 정통론이나 마한으로 가는 정통론이 아니라 고조선 부여로 가는 정통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부여 시기에 이제 북방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흉노입니다. 흉노는 몽골 말로는 거룩한 땅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땅. 근데 이제 한자로 쓸 때 중국이 한자로 쓸 때는 흉악한 놈, 노비란 뜻입니다. 흉악한 노예.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자로 나쁘게 썼다라면 우리와 가장 근접하고 반중국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중국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다음에 한나라가 등장하고 신나라가 등장하던 시기가 바로 북방에서는 흉노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흉노. 흉노는 중국의 한나라, 우리 고조선 때는 훈육이라고 불렀다가 상나라 때 오면 귀방이라고 불렀다가 주나라에 이르면 허민이라고 불렀다. 훈육, 귀방, 허민. 그리고 이제 부여 시기에 오면 흉노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나쁜 이름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푹 구워 삶아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불에 태우고 푹 봐서 죽사발을 만들게. 이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건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그 다음에 귀방이라고 말안 해도 금방 아시겠죠? 예? 아주 흉악하게 생긴 놈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허면, 막개 늑대처럼 달려드는 놈이란 뜻이거든요. 흉노, 흉악한 노비. 이걸 보면 이 중국 세력들이 북방 흉노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극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와는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우리를 예맥이라고 했거든요. 그 예라는 게그 벼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 건물들 있죠. 막 옆에 흩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라고 하고 맥이라는 것은 똥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잠자는 똥강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맥족이다 하면 나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상대하는 세력이 우리,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상대적인 세력이 우리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 뭐 예맥 다 중국에서는 다 더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흉노를 오랑캐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할 때 특히 중국의 뮬란이라는 영화를 수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뮬란을 본 어린아이들은 아, 중국의 그 여자 목나는, 화목나는 진짜 나 애국을 위해서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서 저 무지막지한 북쪽의 오랑캐를 쳤다고 했는데 그게 흉노예요. 그걸 본 아이들은 항상 흉노는 뭐예요? 무섭고 나쁘고 맨날 이상한 짓한 놈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 제국주의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헐리우드에 가서 그 자금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흉노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역사에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함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역사관이 없을 때는 왜 문란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있잖아요.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인디언들 항상 뒤에서 활 쏘고 약속 어기고. 근데 실제 총 쏘고 약속 어기고 약탈한 것은 백인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은 항상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깨야 됩니다. 우리가 소림사 영화를 보면 맨날 오랑캐들은 나쁜 놈이죠. 이런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문화 제국주의적 속성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 역사에 거꾸로 우리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역사관이 생기는 거죠. 이걸 깨기 위해서도 제가 요구문 청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흉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런 겁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이제 유목 제국입니다. 그때 당시는 연합 종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국가적 체계를 갖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유목 제국이고 이때 이제 동호가 흉노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삼화천 사기 흉노열전에 있는 건데, 흉노와 동호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이제 한나라와 이 흉노 간의 실크로드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흉노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는 장건이라는 사람을 저쪽 서역에 파견해서 월지로부터 천리마를 받아들이고 기병을 양성하고 장기전을 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흉노와 맞붙었는데 한고조 유방이 평등해서 엄청나게 깨졌죠. 깨진 후에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부터는 진지전입니다. 하나씩 진지를 구축하면서, 그래서 흉노가 깨지게 되면서 남쪽에 있던 흉노는 중국으로 강제로 교체되고 북쪽에 있던 흉노들은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쪽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대승불교를 일으키게 되고 오늘날 로마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 힘. 그래서 동쪽의 물결이 서쪽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흉노의 서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최초의 동쪽에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와서 충격을 준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옐로우 페럴이라고 합니다. 황화, 누런 재앙이란 뜻이죠. 그래서 세번 오게 됩니다. 한 번은 흉노 때, 그리고 한 번은 투르크, 돌궐족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몽골족.
이걸 황화라고 합니다. 옐로 페럴. 그 첫 번째가 바로 흉노의 서진이었지만 그것은 유럽에서는 공포였지만 문명사적으로는 서쪽 역사를 바꿔준 거죠. 그리고 그 바뀐 역사가 우리는 대승불교라는 선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흑화하면 항상 나쁜 거로만 보게 되죠. 그러나 역사를 바르게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더 긍정적인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방에서는 흉노가 가진 제국의 경험이 그 이후에 북방에 수많은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적 경험이 왜 중요하냐? 과거의 역사가 그냥 과거 속에 머물면 그것은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면 그 물은 목마른 목을 시원하게 채울 수 있는 감로수가 되는 거죠. 역사는 반드시 현재의 시대로 끌어오지 않으면 과거에 묻힐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고대사라는 사람들이 늘 과거 속에 묻혀 있어요. 그 과거 속에 묻힌 것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거대 항아리 속에 익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 그건 현재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 북방의 역사를 보면서 성공의 역사와 실패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사적인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세계 문명을 주도할 것인지 그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발견하는 것. 저는 북방민족 3000년 역사의 흐름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북방민족 3000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고구려를 기반으로 기점을 해서 이제 삼국시대인데 고구려가 주로 북방과 만나기 때문에 여기를 고구려로 했습니다. 그래서 5세기 고구려 역사의 절반을 나눠서 전과 후로 나눴을 때 북방에서는 5호. 바로 중국이 이제 이때부터 이른바 삼국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황건 농민군의 반란과 삼국시대라는 거대한 격변과 분열의 시대에 드디어 이 문화적 충격. 그 문화적 충격은 뭐냐? 세 가지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는 우리 고조선 부여로부터 받은 문화적 충격과 중국 농경 세력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 그리고 하나는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난 바로 흉노가 가진 역사적 경험. 이세 개가 문화적 충격을 주면서 이 북방민족들을 자극시킨 거죠. 우리도 할수 있다는. 그러면서 특히 다섯 개 종족이 이제 북중국으로 쳐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정복왕조는 아니거든요. 정복왕조는 그래서 습합됐다 또는 침투했다. 그래서 뭐 침투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이 5호들이 중국의 북쪽에 들어가서 16개 이상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되고 그 5호 16국 시대의 그 역사적 변화 후에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빈터에 서쪽에서 새로운 종족 연합이 들어오게 되죠. 이들이 바로 유이언이라는 종족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호 16국 시대 때 가장 강력했던 종족은 선비족입니다. 그래서 흉노족, 선비족, 흉노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 이들이 다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선비가 가장 중심적인 이 북중국,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초원과 이쪽, 우리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리고 중국, 이세개 세력의 중심에서, 길목의 중심에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동호가 깨져서 선비어 오한으로 분리되고, 오한은 조조의 윤활한테 흡수당해서 역사적으로 소멸이 되지만, 선비족들은 그때부터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성장하다가, 바로 흉노가 중국 세력에게 밀려서 서쪽으로 가니까 그 빈자리를 뚫고 들어와서 드디어 선비족의 역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5호 16국 시대는 선비족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지도를 보고 엄청나게 이제 저를 또 공격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이 지도를 이렇게 그랬느냐? 이것은 중국이 만든 지도로서 이것을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비족이 이 근방에 있었다는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5호 16국 시대는 표로 말하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선비족은 이렇게 전년, 후연, 서연, 서진, 남양, 남현.
무려 6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족이 전조, 하, 북량 세 나라, 갈족이 후족, 강족이 후진, 그리고 저족이 성안, 전진, 후량, 그 중에 저족이 세운 전진은 우리 역사와 너무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죠. 바로 이 전진이 동쪽에 있던 전년, 그러니까 여기가 전년이 있고 전진이 있다면 전진과 전년이 북중국을 놓고 패권을 다툴 때 이 전년은 이 전진은 이 전년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고구려가 그때 전년한테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모용왕 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라는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그 천손을 대체할 게 뭐냐? 이 세상의 마군, 악마의 군대로부터 성스러운 군주가 나와서 불국토로 맞는다는 전륜성왕 이론을 전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진에서 전해준 게 바로 불교였던 겁니다. 그 불교의 이론인 전륜성왕 이론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광개토 태왕이죠. 자, 그래서 이 저족은 불교를 전해준 동맹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무지 중요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선비와 고구려 부여가 북 만주 지역을 놓고 경쟁을 하던 시대다. 요 정도로 인식하면 충분할 듯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56국 시대를 향해서 이제 북방민족 3000년 역사의 흐름 중에 이제 고구려 후반부로 들어가면 두 개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자, 유연과 돌궐이라는 세력, 유연과 돌궐. 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연은 선비계 유목제국입니다. 유연도 선비계예요. 유목제국입니다. 자, 이 유연이 우리 역사에 등장할 때는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때 장수왕은 이 주변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탱크가 필요했던 거죠. 탱크. 그럼 그 탱크가 뭐냐? 예, 뛰어난 말이죠. 명마. 그런데 그 명마의 생산지가 유연과 고구려 사이에 있던 지두우라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유연과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후딱 가서 지두우를 반으로 나눠 가졌어요. 제가 지두우가 있다는 대흥한영산맥 중부 중간 지역을 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충청도 경상도만한 이 땅이 그냥 그 해발 한 2000m 그냥 넓은 평원에 그냥 쫙 걸렸습니다. 거기에 그냥 지금도 수백 마리의 말들이 야생마가 다니고 있어요. 그때 바로 장소왕이 요 명마를 사다가 바로 이 남쪽에 중국의 남주한테 판매를 했죠. 기록에 나오니까 뭐 800피를 뭐 수출했다. 800피를 갈 때는요 선박이 수백 척이 같이 갑니다. 이 정도로 고구려는 해양 능력도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북이 고구려와 또 다른 동맹이자 경쟁 상대인 북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구려는 유연과 북이와 송나라와 교차 교류하면서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강체제라고 합니다. 사강체제는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사강체제의 핵심은 뭐냐? 어느 한 강력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지배함으로써 제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정치 권력을 갖는 것. 이것을 견제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견제와 균형은 이제 몽골이 등장하는 1300년도까지 약 600에서 700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정치 이념으로 이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강체제 부분은 따로 우리 동아시아를 보는 역사의 눈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때 유연은 처음으로 사강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강체제를 저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요. 제1기 때 고구려, 북이, 유연, 남조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사강체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봤고요. 이때는 고구려 주도식이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란사에서는 이때가 이제 서기 10세기에서 11세기는 거란이 주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11세기에서 12세기 되면 이제 여진족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해가 멸망한 후에 주도권이 이제 우리한테 저 북방민족과 당나라한테 넘어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것을 7강이나 8강정에서 자세히 또 하나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돌궐은 최초의 유라시아 제국입니다. 이전까지 있던 제국과는 달리 돌궐은 저쪽 오늘날 그리스 지역까지 넓은 지역까지 지배했던 유라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돌궐은 중국과의 오랜 경쟁에서 패배했어도 오늘날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또 다른 제국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돌궐은 유연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제1돌궐을 세웠고요. 552년. 그래서 고구려와
돌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수나라 수양제와 돌궐의 개민칸 사이에 있었던 그 영수회담, 거기에 고구려 사신이 갔던, 거기서 고구려 사신이 수나라 황제 수양제를 대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양제가 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고구려가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고구려 침략의 하나의 근거로 삼게 되는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데, 돌궐은 그 이후에 고구려와 싸우지 않고 이제 중국과 이 북중국을 놓고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태종 때 드디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8년에 동돌궐, 서돌궐이 무너지고, 그리고 후돌궐이 682년, 745년에 세워졌지만 이 후돌궐마저 무너지면서 이 돌궐 세력들이 오늘날 중앙아시아로 건너가서 이제 투르크로 발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돌궐입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사는 따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 시대가 됩니다. 고구려를 씌워서 발해 시대 때는 바로 돌궐. 이 돌궐은 이 당나라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면서 많은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카라하는 위그르 계통의 역사이면서 돌궐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그르와 돌궐족이 같이 세운 거니까, 그래서 카라한, 그다음에 후카라한 뒤에는 후카라한, 그다음에 동카라한, 가즈나, 셀주크, 키르만 셀주크, 시리아 셀주크, 터키 셀주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만 투르크까지 해서 1920년, 그래서 무려 약 1000년 동안 오늘날 오리엔트 지역을 지배하는 이슬람 제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옐로 페르라는 두 번째 물결이죠. 흉노 다음으로 돌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돌궐을 뒤어 돌궐을 후돌궐을 무너뜨린 게 바로 위그르입니다. 이때 위그르는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드디어 후돌궐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변 국가들이 이 실크로드의 중심이 있는 이 위그르 땅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수없이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아직도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한 위그르, 신강 위그르 자치주로 남아있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게 740년부터 840년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역사는 바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그르는 처음으로 만이교를 국교로 삼아서 만이교를 곳곳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만이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들을 보려면 다 투르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월국, 나중에 나라 이름을 회골로 바꾸는데, 이 회월국이 이제 감주회골, 뭐 사주회골, 고창회골 여러 이름으로 바뀌다가 카라한 왕조를 세우고 마지막 세운 게 예르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역쯤 되겠다. 티벳과 신강과 오늘 중앙아시아 쪽, 우즈벡이나 카자흐 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예르칸, 이 부분도 우리가 북방 유목 수련 민족사 할 때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들어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 예르칸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 예르칸 나라와 그 북쪽에 준가르 제국 같은 것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북방의 민족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원이 이어질 때 북방 민족에는 산륭, 동호, 그다음에 오호, 선비, 흉노, 저족, 강족, 갈족, 그리고 유연, 돌궐, 위구르까지가 바로 발해 때까지 북방 민족의 계통과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북방 유목 수렵 민족사 제1강을 마치고 제6강에서 북방 민족이 만든 역사 제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